빠방하이. 지난번 리뷰한 북한 동화 황금덩이와 강낭떡 역시 북한답게 매운맛이었는데요. 주인공이라도 동정은 영의 수렴 부자를 만신창이를 만들어놨죠. 북한에서의 동화는 중요한 체제 선전 수단 중 하나. 맵고 흥미로운 북한 동화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특이한 북한 동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인트로. 아기곰이 과일을 따먹으려 하고 있네요. 미끄러져서 풍덩. 허우적대며 휩쓸려가는 아기곰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발견. 나무작대기로 건져주죠. 엄마 좀 아버지 좀 없어요. 배가 고프다며 흐느끼는 곰. 할아버지는 아기곰을 멍멍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텃새도 부리지 않고 잘해주는 멍멍이. 세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곰이 무럭무럭 자랐으니 곰과 멍멍이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에 효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마침 일을 나가던 할아버지, 밭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때부터 깝치기 시작하는 곰.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온 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뒷수습은 멍멍이 목. 돌아온 할아버지는 큰일 했다며 멍멍이를 칭찬하죠. 다음 과제는 물독에 물 채우기. 곰은 작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오는 멍멍이를 보고 호웃음 칩니다. 요것밖에 들지 못한단 말이야. 한 큐에 해결하자며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가죠. 100% 깨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성공. 자신감이 붙은 곰은 이번엔 추수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힘들어하는 절구질을 하자는 거야. 역시나 힘조절을 못해서 절구를 깨먹죠. 야, 넌 정말 우두라구나. 할아버지를 돕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절구야, 또 깎으면 될 게 아니냐. 할아버지는 곰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절구를 만듭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바로 뻗고 말았죠. 눈치는 어디 있는지. 방에 따라 들어가는 곰. 멍멍이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굳이 할아버지에게 부채질을 해주는데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등장. 파국이 시작되었으니 말리는 멍멍이. 할아버지 단잠을 깨우는 파리 새끼 잡는데 뭘 그래?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눈 위에 앉은 파리. 곰은 냅다 후려갈기는데요. 그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숨지게 한 곰. 죄책감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화인데 할아버지가 맞아 죽다니 놀랍네요. 이 나무를 아시나요? 쥐다래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반쯤은 하얀 게 특징으로 북한에서는 좀다래 나무라고 불리죠.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 한 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딴 집이 시집오지 말라고 내 소문 낼 테다. 짐을 싸들고 나가는 며느리.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웃는데요. 이건 모두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건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약하기로 소문난 백지주집. 이 집엔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바보라는 것. 날 닮았다 누구야? 날 닮았겠나? 서로 자기 안 닮았다며 싸우는 게 일상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집에 방문하는데요. 이건 어쩐다. 시주할 게 없어서. 시주를 할 게 없다고 잡아떼는 백지주. 까쟁이 같은 놈. 스님은 이것들을 골려줘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스님 왈 아들이 장차 장원급제에서 정승이 될 거라고 하죠. 신나서 춤추는 부부. 하지만 여기에 한마디 덧붙였으니 단 몇 달을 못 살고 급살 팔자라고. 그대로 믿기에 걸려듭니다. 돈을 왕창 받은 스님이 알려준 유일한 방책. 올해 안에 장가를 3번 보내는 것. 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를 쫓아낸 거죠. 이제 둘째 며느리를 드릴 시간. 마을의 만만한 고아 범순이가 타겟이 됩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빚을 담보삼아 끌고 왔는데요. 말이 며느리지 성이나 갔지 뭐.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고 온 범순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하루 종일 뼈빠지게 일했죠. 그런데도 잘 버티네. 이번엔 밥도 굶깁니다. 눌러붙은 누룽지라도 먹어보려 하면 바로 구타 시전. 굶주리다 못한 범순이는 좀다래 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리죠. 어디선가 나는 향기로운 냄새. 들여다보니 담스러운 달의 열매가. 맛을 보니 신기한 힘이 샘솟았죠. 범순이는 나무가 시드는 겨울까지 달의 열매를 먹으며 버팁니다. 그러던 동지 전날 밤새 팥죽을 쓰다 깜빡 잠이 든 범순이. 그 사이 시어머니는 팥죽에 넣을 새알을 빼돌립니다. 부부는 누명을 씌우고 마구 때리는데요. 모르겠다고 하는 며느리에게 다신 혓바닥을 못 놀리게 해주겠다며 펄펄 끓는 죽을 입에 들이부었죠. 범순이는 입을 틀어막은 채 엄동설안에 도망을 갔는데요. 다음날 눈 속에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심하게 데어서 혀가 하얘진 범순이는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마을엔 좀다래 열매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신나서 득템한 백지주네. 이게 웬걸. 먹자마자 혀가 썩어서 즉사 엔딩. 그날 이후로 좀다래 잎이 범순이의 혀처럼 하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지주도 백지주인데요. 제일 나쁜 건 스님인 것 같네요.
동남이는 새를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늘 하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 온갖 새들이 모여들면 고소한 풀씨를 나눠줬죠. 나무를 팔아서 우리 누나 댕길 사와야 하거든. 떠날 제비를 하는데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누군가 말을 따라합니다. 그거 참 이상한데? 생전 처음 보는 앵무새. 나같이 장마당에 가서 나무를 팔고 우리 집으로 가자. 동남이는 신기한 마음에 나무를 팔러 가는데요. 불티나게 팔리는 나무. 이 앵무새 영업 왕이었죠. 그렇게 누나에게 선물할 댕기를 사서 신나게 집으로 갑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댕기를 받고 기뻐하는 누나. 동남이가 누나를 이렇게 챙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 후 예비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누나를 보러 오거든요. 누나를 걱정한 동남이는 점수를 따기 위해 앵무새에게 온갖 인사말을 가르칩니다. 다른 새들은 멍청하다며 훌씬만 줬고요. 앵무새에겐 특식을. 사실 앵무새가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을 몰래 훔쳐 먹으려다 국통을 없는데요. 화상을 입어 대머리가 되어버렸죠. 이마가 부서진 걸 보니 구글 터져 찔 먹구나. 할아버지는 얘가 또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날려보내라고 하지만 동남이는 결사 반대를 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망의 예비 시아버지가 오는 아침. 큰 소리로 인사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앵무새. 새까지 예절이 바른 집안이라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아, 덥다. 사돈이 모자를 벗는데요. 급발진하는 앵무새. 이마가 벗어진 걸 보니 구글 터져지 뭐고. 네, 동남이가 했던 말을 따라한 거죠. 결국 혼인은 파토가 나고 동남이는 할아버지 말을 안 들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쟤는 바보를 똑똑한 새라고 생각했을까. 남의 말을 뜻도 모르고 따라 외우기만 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앵무새를 떠나보내고 다시 말 못하는 착한 새들에게 밥을 주는 걸로 마무리. 입을 잘못 놀리면 파국이라는 교훈의 동화입니다. 여기는 아픈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사는 집. 아랫마을 달지 오빠는 종종 들러 이들을 보살펴줍니다. 이웃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며 나무를 팔아 어머니 약을 지어오곤 하죠. 오늘도 저 언덕 너머에 약초가 있다며 길을 떠나려 하는 달지. 요새 늙어 빠진 봄 한 마리가 나다닌다는데 어쩌려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립니다. 이젠 사람 말까지 따라하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것. 그까지는 맞다들면 적쳐버리죠 뭐. 달지는 말릴 새도 없이 떠나버리는데요. 그래도 걱정됐던 오누이도 원래 따라가죠. 하지만 바로 발각. 달째는 위험하니 집으로 가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가던 오누이. 길을 잃어 산속을 헤매는데 문제의 호랑이를 맞닥뜨립니다. 잡아먹히려던 찰나. 벼락이 쳐서 호랑이가 나무에 깔리고 오누이는 혼비백산 도망쳤죠. 모든 일을 들은 어머니. 하늘이 도와서 산 거라며 하늘은 언제나 소원을 빌면 이루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오누이는 하늘에 대고 외칩니다. 어느덧 늦은 밤 약초를 구해온 달지 오빠. 오누이는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고 앞으로 약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 병이 다 나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버섯을 따오겠다며 길을 나섰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달지는 어머니를 뒤쫓아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이미 호랑이와 대치 중.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보내달라고 해보지만 고용 무. 결국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입맛을 다시던 호랑이. 이래서 새끼들이 기다린다고 했지. 신나서 산을 내려갑니다. 오누이는 엄마가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는데 웬 호랑이가. 옆에 도끼가 있었지만 공격할 엄두도 못 내고 나무 위로 도망칩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보니 우리 살려줬어. 그때 진짜로 밧줄이 내려오는데 하늘로 승천하는 오누이를 보고 호랑이도 똑같은 소원을 비는데요. 역시나 내려오는 밧줄. 썩었죠. 그대로 우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오누이. 근데 저놈의 언덕 깔깔깔 웃는 달지 오빠가 보이는데요. 밧줄을 내려준 것도 호랑이를 잡은 것도 모두 달지 오빠였다는. 너희들은 도끼를 돌고도 봄놈을 적칠 생각을 못했지. 두려울수록 겁먹지 말고 무조건 맞서 싸워라.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라. 는 교훈. 북한 버전 햇님 달님은 교훈도 다르네요. 북한 동화가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게으른 사람. 여기 게으른 사람과 관련된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 덕보라는 이름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라 한창 기장 씨앗을 뿌리는 중인데요. 땀 흘려 밭을 일군 보람이 있다며 즐거워합니다. 만 갑작스레 찾아온 병으로 몸져 눕게 되죠. 꼬박 100일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미 기장은 다 말라 죽고 잡초만 무성했다는. 멀쩡한 기장 한 포기가 있긴 했지만요. 이걸로 뭘 하나 싶어 망연자실. 그때 땅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울음소리가 땅속까지 들려서 보러 왔다는 건데요. 땅은 땀 흘리는 농민을 배신하지 않는다며 한 포기라도 잘 키워보라고 말하죠. 한 포기에 온갖 정성을 쏟는 덕보. 이거 끝없이 커져서 기장나무가 되는데요. 우미와 생시야 비처럼 쏟아지는 기장나달들. 수북이 쌓일 정도여서 온 겨울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보냅니다. 어느덧 다시 봄, 기장나무도 있겠다. 일을 왜 해? 금세 게을러진 덕보. 농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신선 노름을 합니다. 가을이 되자 나무에선 또다시 기장이 비처럼 내리는데 잉? 기장이 아니라 모래였죠. 땅 할아버지 재등장. 나달 하나는 농사꾼의 땀방울.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동화나 북한 동화나 게으른 사람 싫어하는 건 똑같네요. 달라도 너무 다른 북한 동화. 속 시원한 부분도 있지만요, 역시 하드코어하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전거?